안녕하세요. 파란별 윤정님입니다. 오늘은 삼성 슈퍼와이드 게이밍 모니터 C49 RG90 리뷰를 하려고 해요.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듀얼 QHD 5120-1440. 높을수록 더 해상도가 좋은 건데 이 제품은 5120-1440입니다. 보통 모니터가 16대 9 아니면 21대 9잖아요. 그래서 32는 진짜 긴 거거든요. 제 팔이 긴 편인데 제 팔이랑 비슷하네요. 그리고 이 제품은 QLED인데 이거는 삼성에서 내세우는 디스플레이 기술이에요. AMD 프리싱크 2는 화면이 위아래로 찢어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뭐 영화나 게임하실 때 훨씬 화면이 보기 좋습니다. 진짜 크다. 밑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케이블 같은 걸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케이블을 일단 빼고 이걸 제가 잡고 있을게요. 빼줘. 불 테니까 빼줘. 네. 49인치가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. 일단 펼쳐놓긴 했는데 조립을 해야지 리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비피디님이 한번 도와주세요. 이거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손으로 잘 합쳐서 연결할 거 있으면 연결하고 껴넣는 건 껴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일단 손으로 하고 이제 잘 만들면 되는데 네. 스탠드를 잘 만들어야 돼요. 암이라고 하거든요. 암 부분이랑 이 받침대 부분이랑 이걸 합쳐가지고 스탠드라고 보통을 해요. 이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디스플레이 본체 있잖아요. 네. 여기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면 돼요. 간단해요. 요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. 네. 이 부분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. 뒤집으면은 나사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. 아. 손으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우와, 편리하네요. 까지 돌리고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우와. 아주 쉽죠? 네네. 간단합니다. 네. 이렇게 꽂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를 조여가지고 장착을 하면 돼요. 제가 아까 이 친구를 여기다 합체할 때 이렇게 여기를 긁어가지고 조금 났어요. 이제 뒷면 까맣게 스스로 변하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도 조립할 때 이런 표시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진짜 조립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. 1차적인 조립은 이제 우리가 다 했어요. 이 커버 부분을 꽂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케이블 연결을 안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고 한번 여기 있는 케이블을 한번 우리가 꺼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볼게요. 이거는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이죠? 네. 케이블.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거는 HDMI라는 케이블입니다.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전달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는 케이블. 이거 같은 경우는 DP 단자,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데 HDMI보다는 좀 더 선명한 화질, 고해상도의 화질을 전달할 수 있어요. 데이터 전송 속도가 좀 더 빠르거든요. 4K에 60프레임 이렇게 난 쓰고 싶다 하면 이걸로 쓰는 게 좀 더 안정적이에요. 요건 좀 특이하잖아요. USB B 타입이에요. 스캐너나 이런 데 좀 종종 쓰이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실제로 중요한 거는 HDMI를 쓸 거냐 아니면 DP를 쓸 거냐. HDMI가 무난하고 좀 더 고해상도를 원하면 DP 포트. 근데 PC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. 실제 이제 연결해서 게임 같은 거 한번 돌려보죠. 어떤 게임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? 메이플 스토리. 크레이지 아케이드. 카트라이더. 나 캐주얼 게임이네. 뭐 이거밖에 몰라요. 나 또 왜 이래? 차라리 안 보고 하는 게 더 잘해. 안 보니까 더 잘했어. 보지 네. 마시고 하세요. 보면은 더 막 쑤셔넣게 되는 것 같네요. 전원을 연결해보았는데 위아래로 조절이 되는 틸트 기능이 있고요.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는 스위블 기능도 있습니다. 오.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요. 인턴 했을 때 거기는 책상이 움직이는 걸 봤었거든요. 책상이 고정돼 있어도 틸트와 스위블과 높이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모니터 하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상 걱정을 덜 수 있네요. 활용을 하려면 여기가 까맣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여러 디스플레이, 다중 디스플레이 아래 디스플레이 복제로 돼 있잖아요. 여기서 디스플레이 복제를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짠! 올바르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
듀얼 모니터를 사용했을 때 마우스를 이동할 때 마우스가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막 찾았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. 화면이 하나니까 마우스를 이동할 때 마우스가 그냥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정신사나움도 없고 번거롭지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할 때 듀얼 모니터보다 이점이 많다고 생각되네요. 집에 모니터가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써서 듀얼 모니터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을 보고 나니까 그냥 화면 하나로 해결되는 게 훨씬 더 듀얼 모니터보다 편리할 것 같아서 실제로 이 제품이 많이 탐이 납니다. 그래서 저도 구매할 것 같아요. 돈 많이 벌면.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해봤을 때도 더 몰입도 잘 되고 커브형이라서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134만 원 정도인데요. 이게 모니터 4개 정도의 기능을 하나로 느낄 수 있는 거고 일단 32:9라는 비율이 되게 보기 드물잖아요. 저는 이 제품을 업무 효율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과 게임도 많이 즐기시는 분,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.